자, 질판 봐. 나하고 똑같이 따라해. For example, 박스 쳐. 박스 쳤어? 그러면 대충 부위를 얘기할게. 니네가 진짜 시험장에서 잘 읽었어야 되는 부위는 For example, 바로 뒤에 요쯤이냐, 이쯤이냐. 자, 윗부분이야, 아랫부분이야. 아랫부분을 정말 잘 읽어야지 되는 거야. 그게 예문의 결과일 테니까.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대충 한번 읽어주고 여기 후반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줄게. 여기 밑줄 쫙 쳐. 자, 한번 대충 읽어보고 후반부를 자세하게 읽을 테니까 어떻게 읽는지 구석구석 잘 쫓아와. Infant in a crib, intact 4 years old, confined to bed due to illness. Due to는 원인과 이유야. Illness나 injury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애들은 잘 활동을 못하죠. 근데 반면에 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기들에 대한 얘기야. 그런데 however 뒤에 그러나 adolescent 청소년들, 어른들, 걔네들은 have more awareness and control over movement such as rolling over might dislodge otherwise impair functioning medical device such as breathing tube or feeding tube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however 출렁출렁. 대답해. 내가 늘 얘기했지. 영어에서 열거되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앞에 거라고 그랬어? 뒤에 거라고 그랬어? 뒤에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however 위에 그냥 묶여만 있는 병실에 누워만 있는 애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자는 게 아니야. However 뒤에서 시작. Adolescent 애들은 뭘할것 같냐면 more awareness of control over movement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걔네들은 움직임이 심하대. 그러다 보니까 dislodge 떼어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impair 손상을 가할 수도 있대. 어디에 손상을 가할 수 있냐면 functioning of medical device. 의학 장비의 기능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이게 결국 for example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야. 시험장에서 바로 이 부분에 여기 5화 동그라미 쳐. 여기 5화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might에 걸리는 dislodge 1번이랑 impair 2번이잖아. 영어에서 열거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늘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라고. 다시 위로 올라가자. 시작. 너무 어려서 병실에 묶여져 있는 애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잘 움직일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청소년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 장비가 떼어내질 수 있다라는 것보다 그 청소년들은 우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장비의 functioning의 medical device에 손상을 줄수 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라고. 늘 영어에서 열거되는 거는 맨 마지막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출렁출렁을 칠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늘 배열상 늘 중요한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라고 얘기했잖아. 다시 읽어볼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로 묶었지? 똑같이 5살짜리. 이거는 문제가 안될 거야. 지금 얘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고.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25살짜리 who have had cardiac pacemaker implant까지 이렇게 심장에 뭐를 이제 설치한 애야. 그게 5살짜리도 있고 25살짜리도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서 25살짜리가 바로 어덜러선트를 얘를 얘기하는 거지. 알았어? 늘 열거하는 거에서 중요한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그러면 이거 이하에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움직임이 심하다 보니까 impair functioning medical device를
의료기기를 좀 손상시킬 수 있다. 이 얘기 할 거야. 읽어볼게. 예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장비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근데 늘 영어에서 배열상 중요한 건 but 앞이야, but 뒤야. but 뒤지. but의 동그라미죠. 쳤어? 그럼 but 뒤에 development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자, 시작. 5살이랑 25살이니까 이해도가 좀 달라요. 리스크 코세이션에 대해서, 그리고 인 더 컨트롤 오브 임펄스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 달라요. 야, 알았어? 자, 그러면 시작. 엔드 뒤에 increase, 그러다 보니까 increase probability risky behavior. 위험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요. by child, 아이에 의해서 jumping off the porch 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칠판 봐. 여기 나와 있는 impair functioning medical device랑 여기 나와 있는 이 출렁출렁이랑 이 두 개가 답의 근거로 해서 정답은 시작. medical device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라고. 영어에서 늘 배열상 중요한 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란 말이야. 읽는 걸 이렇게 읽어야지. 여기서 뭐 14살짜리 이게 아니라 얘네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앞에 있는 디스러지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임페어 이걸 말하자는 거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까 이 문제를 그냥 해석하면 답 나왔다. 그게 아니고 배열상 뒤. 다시 칠판 봐. 선생님이 빈칸 문제 풀면서 내가 왜 그 선생님 커리큘럼에서 늘 이런 말 하잖아. 시중 문제집 중에 좀 쓰레기 같은 게 있다. 왜냐하면 영어의 대원칙은 무조건 중요한 건 뒤에 놓거든. 근데 그 간단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시중의 문제집이 진짜 많아. 그거 보면서 내가 쟤 누가 냈는지 이 출판사 지은이가 누군지 이름을 쳐다보게 돼. 이거 영어를 배우지 않고 그냥 지가 고등학교 때 영어 실력으로 문제를 푼 사람이네. 비전공자 100% 확실하다. 딱 느껴져 그런 게. 지금 이 교육청 모의고사도 철저하게 배열상 무조건 뒤에 거, 무조건 뒤에 거, 무조건 뒤에 거 이렇게 배열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너무 문제가 진짜 영어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요거 이렇게 밑줄 쳐서. 알았지? 지금 내가 해설을 시작한 지 벌써 한 시간 됐나 봐요. 잠깐 쉬고 나서 할 테니까 화장실 갔다 5분 빨리 컨디션 조절하고 빨리 갔다 화장실.